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 반면에 초반에만 잘 사용하고 금세 질리거나 쓸모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집에 들여온 가전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정수기인데요. 전에는 생수를 사 먹거나 이 포터블 정수기를 사용을 했는데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생수나 이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 그런 양이 좀 많아지면서 좀 번거롭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도 계속해서 좀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위생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 정수기를 들여오게 됐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경험이 좋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수기는 코웨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리미엄 정수기 노블 정수기인데요. 정수기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찾아본 정수기 1위에 코웨이 정수기가 있을 정도로 코웨이 정수기는 유명하죠. 바로 그 정수기에 코웨이의 프리미엄 라인인 노블 라인업이 더해져서 프리미엄 정수기로 출시된 건데요.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아 정수기가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아 이런 편의 기능이 있을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외부에 항상 노출되는 가전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코웨이 노블 정수기는 개개인의 취향이나 주방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옵션으로 출시되었어요. 먼저 가정집 정수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스타일인 이 세로형은 가로로 18cm로 폭이 좁고 깊이는 30cm로 전형적인 정수기 모양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자취하는 집 주방이 좁아서 세로형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폭이 얇다 보니까 코너라던가 남는 공간을 활용하기가 편했어요. 그리고 사실 가장 갖고 싶고 실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 빌트인이었어요. 최근 직수정수기 트렌드처럼 본체는 싱크대 아래에 숨겨져 있고 파워셋만 별도로 싱크대 위에 올라와 있는 타입인데 실제로 보면은 가장 예쁘고 공간 활용에도 좋겠더라고요. 저는 내 집이 아니라서 이 구멍 뚫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 세로형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빌트인형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노블 정수기 빌트인은 원수에서 최대 25m가 떨어진 곳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른 빌트인 정수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 시텍 같은 데서도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물로 보는 모습과 활용성은 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형태인데 바로 가로형입니다. 일반적인 세로형과는 다르게 주방 앞공간을 많이 사용하고 싶을 때 정수기 본체를 가로로 배치해서 싱크대 앞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로로 32cm, 깊이 18.5cm로 거의 세로형의 방향만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정수기 앞부분 활용이 가능해서 재료 손질이나 뭐 도마를 사용할 때 편하겠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 효율성까지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타입 모두 다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알던 정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은 상당히 예쁩니다. 버튼부가 따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그 외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없어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약간 커피 캡슐 박스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고급지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무광 마감이 되어 있고 파우셋 부분만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고 색상은 포슬린 화이트, 플래티넘 실버, 브론즈 베이지, 마호가니 브라운, 미드나잇 네이비, 페블 그레이 이렇게 총 6가지 색상 중에서 여러분 주방에 어울리는 컬러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외관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 내실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먼저 정수기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물이 나오는 파우셋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국내 정수기 최초로 스마트 모션 파우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근접 센서가 컵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사용할 때만 파우셋을 오픈하는 거죠. 외부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파우셋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정수기라면 이 물이 나오는 추출구 부분에 약간 믹스커피 같은 거 타다가 묻은 커피 자국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 모션 파우셋으로 애초에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오히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파우셋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 내부는
대부분은 습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훨씬 더 많이 번식되는 거 아닌가 요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마트 올케어 시스템으로 파우셋이 들어가면 UV LED가 3초 동안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우셋 주변을 6시간마다 UV로 99.9% 살균해준다고 해요. 또 노블 정수기의 스마트 올케어 시스템은 이 물이 나오는 파우셋뿐만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유로까지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는데요. 이 4시간마다 내부 유로에 남은 고인물을 전부 배출해줘서 항상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세로형과 가로형 제품은 1년마다 카트리지 유로를 무상으로 교체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빌트인 제품은 천연 살균 물질인 EW 전기 분해수가 3일마다 유로를 살균해준다고 해요. 추가로 나노트랩 필터 시스템이 유해 중금속과 바이러스 등 93개 유해 물질까지도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괜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깨끗한 물맛이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필수로 마셔야 되는 이런 물인 만큼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쓴 제품이다 보니까 괜히 좀 관리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구축해놨습니다. 자가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방문관리도 가능한데요. 자가관리로 직접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그냥 뚜껑을 열고 새 필터로 교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터치로 필터를 빼고 넣을 수 있어서 사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편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뭐 약간 결합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필터 결합 문제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면 이 AI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평상시에는 코웨이의 아이오케어 앱을 통해서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전기살균 쪽에 보면은 파우셋을 언제 살균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예정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소모품 교체 시기도 알려줍니다. 기기 관리 탭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 진단이 있는데요. 뭐 따로 기사님이 올 필요 없이 먼저 기기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어플에 들어온 김에 편의 기능도 좀 살펴볼게요. 제품을 직접 터치해 가면서 뭐 몇 가지 간단한 조작들은 할 수 있지만 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사용자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우셋 무빙 시간을 1분부터 1시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제품 작동음을 음성이나 효과음 아니면은 무음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용량을 따로 10ml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120, 250, 500ml 그리고 연속 추출 이외에도 나만의 마이 용량까지 합하면 총 5가지 단계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라면 물을 정량보다 조금 더 적게 해가지고 좀 짭조름하게 먹는 편인데 그래서 450ml로 설정을 한 다음에 라면 물을 받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커피를 타 마시기 좋은 85도, 차를 마실 때 좋은 70도, 그리고 분유를 타기에 좋은 45도 이렇게 3단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냉수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냉수 온도도 강이나 약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약을 선택하면 대략 10도 정도로 좀 미지근한 정수는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은 이질이다 할 때 좀 적당히 시원하게 먹기에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약으로 하더라도 꽤나 차가운 편에 속합니다. 나는 무조건 차가운 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5도 정도의 차가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엄 정수기 코웨이 노블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체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기기를 체험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 항상 찾아보는데 그나마 찾자면 이 물줄기가 떨어지는 높이 때문에 물방울이 좀 튈 때가 있다는 점 요런 게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심한 편도 아니고 다른 편의 기능이나 이 장점들에 비해서 크게 불편할 정도다 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뭔가 그동안 정수기는 그냥 정수기지 요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프리미엄 정수기 는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게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블 정수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쪽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데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